미안해 나를? 아, 봄기야, 너의 항문에 치아가 나면은 외과 손깍지 끼면 이거 쓸수 있어?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, 스쿼트! 다 지갑을 손대본 적 있죠? 안 대봤어요. 아니요? 아니요? 아니요. 연준 있어. 섹시. 빨간. 이 선풍기 비명 들려 들어볼래요? 차라리 죽여. 아아아 하지 마 얘들아. Who's your fashion inspiration? I would choose me. 아, 진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지? 지금은 12살이신가? 왜? 왜? 아! 내가 그냥 저는 덕스. 전 이구아나. 저는 수빈이 할게요. 아, 수빈이 엉덩이가 진짜 말랑말랑해요. 네, 엉덩이가 되고 싶어요? 미친 거 아니야. 이것만 하는 것만 나오기만 하면 나오기만. 오케이, 근데 같이 뛰어주세요. 모두 연준이요. 다 연준이가 되고 싶네. 제가 뭐 샤워도 한번 해보고. 에이, 수빈 never die. 아, 진짜. 이거 이거. 야, 진짜 너 아이돌 헬스장이지 일반 헬스장 깜빡이 갈 수가 있다. 저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이브 탈면은 평생을 먹고 놀 수 있는데.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아 바나나. 너 진짜 한 번만 더 걸리면 난 진짜 너 손 부숴버려. 다음 컴퓨터 조금 밀려도 되니까 너 손 부숴버려. 와. 언제부터 걸어간 거야 도대체? 딱 나올 때부터 의상 받지 말라 그랬어 내가 속에. 아, 최근에는 치마도 입었습니다. 모아분들은 치마쟁이다. 마지막으로 포토타임. 어떡해, 죄송해요. Why is he already stinking? 안 들어가겠지 소리? 뭐야? 학창 시절에 초콜릿 많이 받았니요? 저도 너무 많이 받다가 한 번은. 너 남중이었잖아. 어, 이 노래 좋아하는데. 영장 좋아해요. 할 거나 이러지 마세요. 아니 제가 방금 짜장면 뭐. 오늘 좀 재미없게 범경을 죽이겠어. 자,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들은 모두 이것이 없다. 이것은 양심. You die. 아메리카노는 달면 안 돼요. 아메리카노에 인생의 쓴맛을 추가하자. 써야 돼. 유치원 때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어릴 때 기억 중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제가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유치원 재롱잔치.
태연! 태연! 재롱잔치 때 토킹했다. 뭐지? 다들 아는 척 하셨어. 주공하면 좋을 것 같아. 어, 네,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제작진이라도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어제 목조라는 거 배웠어. 쓸 수 있어. 쓸 수 있어. 제가 형 꾸밀 때 반대로 하고 형 저 거의 무슨 털복숭이로 큰 문제 없이 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랬구나. 다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모아 분들 만난 에 600원에 이게 내 영혼을 팔아 넘긴 거지. 버질까 그냥. 아 진짜 이거 근데 글로만 보면 너무 약간 저를 변태 같이 좀 형이 딱 저를 잡더니 너 똑바로 왜 하냐고 펀치를 날리더니 내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훌쩍훌쩍하면서 그래서 이하님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땐 유? 아니 아니 아 저기 아, 저기다가 좀 걸어가 주는 거. 아까 연준이 형 내가 유도. 아이 왜 말하고 있어. 아니, 근데 아까 연준 형 내가 약간 유도 좀 그러지 않냐? 되게 상쾌리 엄청. 아, 하지 마. 흥이 나왔다.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하네. 자. 와. 뭐야 방금? 와우! 호만이 이거밖에 안 해. 어? 뭐 있지?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얘는 얘는 생각나는 야 너야